둘, 하나, 둘, 아, 된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엘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페이지가 많지요. 아, 그래서 저도 걱정이에요. 아, 이거를 어떻게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걱정인데요. 부지런히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아카데미니까 뭘 재밌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또 창문이 없어도 안 되는데, 아, 여튼간 한번 가보지요. 아, 요엘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구약성경은 39권인데 역사서 17권, 체험서 5권, 예언서 17권, 아, 그래서 총 39권인데 그중에 아, 이 선지서가 17권 중에서 대선지서가 5권이고 아, 소선지서가 12권인데 또 신약성경도 보니까 신약성경은 27권 중에 역사서가 5권이고 체험서가 21권이고 예언서가 1권으로 되어 있죠. 이 소선지서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바벨론 유수가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70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70년간 바벨론을 섬기는 일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BC 606년부터 BC 536년까지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기간을 거쳤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벨론 유수 이전에 기록한 선지서가 있고 이후에 기록한 선지서가 있는데 바벨론 유수 이전에 9권인데 그중에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거고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는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4권의 책이고 또 이방인에 대한 예언서가 3권 있는데 오바댜, 요나, 나훔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기록한 책이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요엘서 장 절별 요약 그랬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중간쯤 가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가다가 아니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그러죠.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보게요. 요엘서 1장은 1장 1절에는 요엘에 대해서 요엘이 이르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조금 전에 저기 뒤에 꼬마가 요엘이 뭐예요? 라고 묻는 말을 듣고 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제목이 1장 2절로 3절에는 후대에게 교육으로 해서 계속 전해라라는 말씀이 전해져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재해, 8절부터 14절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15절부터 20절은 한재, 가뭄으로 인해서 온 피해, 그로 인해서 생축들도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7년 환란 때 있을 재앙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2절부터 27절까지는 금식일을 정하고 모든 백성 그중에서도 신랑 신부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메뚜기 떼를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땅과 들짐승과 시온의 자녀들의 수치를 다 이렇게 갚아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28절부터 29절은 성령을 자녀와 노인과 젊은이에게 부어주고, 이게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29절로 기록되어 있네요. 세상이 불로 멸망해도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여호사밧 골짜기, 곧 판결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두로, 시돈, 블레셋 그리고 열국을 모아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시온에 곧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3장 18절로 21절까지는 유다가 구원받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에 있고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신다. 그리고 애굽과 에돔은 유다 자손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도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요엘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기자는 요엘로 되어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 그랬는데 부두엘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뜻이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보면 그들이 경건한 가문의 출신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다 뭐 또 다르게도 얘기하고 가는데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 재위 기간인 BC 835년부터 796년까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기록 장소는 남유다 왕국이고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왜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임하게 됐을까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아주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으니까 적도 내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성경에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악한 왕의 대표주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신의 전도자다라는 명을 받을 정도로 바알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섬긴 여인이 이세벨이거든요. 아합의 아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 부부 거기하고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하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없겠잖아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혼을 그렇게 해서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하던
엄마의 딸이 남유다로 온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지겠죠. 그래서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이렇게 깊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달랴가 자기 아들 여호람이 죽고 아시아 그 자기 손자도 죽고 하니까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 손자 중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요아스죠. 그 요아스가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라를 개혁시킨다고는 했지만 우상 숭배가 수년 동안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은 완전하게 제거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메뚜기 재앙이 내리게 됐기 때문에 이 요엘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메뚜기 재앙과 한재 가뭄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요엘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 요엘서에는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소주제들이 어찌 보면 요엘서 전체를 딱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로 인한 재앙과 회개에 대한 구원 약속을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요엘서는 2절로 3절에 보면은 후대에게 교육시켜서 이 재앙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은 이 남유다 전체가 메뚜기 재앙과 한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받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징계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하는 사랑의 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과 한재 재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아 이거 자연적으로 일어났구나 그냥 자연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을 보면은 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과 이 한재 재앙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가 인생에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그 나라가 아주 초토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도 들어있지만은 구원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을 때리는 것은 죽이려고 때리는 거죠.
그래요? 아니죠. 징계를 하는 것은 돌이켜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재앙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지만 끝까지 대적하는 백성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있을 여호와의 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있을 그 여호와의 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피할 자와 남은 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피할 자와 남은 자에 대한 인용은 했지만 설명은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요엘서 내용 자체가 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성령 강림, 7년 대환란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안 돼 있죠. 예수님의 초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 피할 곳이 있고 이 남은 자, 곧 경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이라 그러면은 구약의 성령행전은 요엘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어떤 신분이나 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총 73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이 요엘서를 다 인용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집약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요엘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지만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지서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돼 있는 요엘서 1장 15절 2장 3장에 계속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심판의 날, 7년 대환란을 설명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은 먼 훗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을 전하고 있는 거고, 다음은 사도행전 요엘서 2장 끝에 보면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성령이 우리 여기 오면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요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장별로 1장부터 쭉 시간이 되는 대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73절이니까 아마 한 절에 1분 걸리면은
1시간 13분이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부지런히 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달려보도록 하지요. 요엘서 1장 1절 말씀은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2절부터 보면은 늙은 자들아 나이 많은 자들이죠.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자들은 사회의 좀 지도층들, 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왜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시대에 전하고 또 후시대 사람은 그 후시대에 또 전하거라. 왜 그럴까요?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에 교훈을 받고 너희 후대들은 이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잘 시켜라 그 말인 거죠. 성경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자식과 권석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1분 1분씩 나눠서 하려고 한 거니까 좀 더 자세한 공부는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명기서 4장 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지켜 그 목도한 일을 잊지 말고 또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이 다 갖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죠? 아 그렇구나. 제가 늦어도 많이 늦게 줬거든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나요? 그래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와,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좋아요, 질려요? 예?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가려고 할 때도 문에도 이 손목에도 이마에도 다 붙여놓고 이 말씀 하라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만 좀 하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강론하기를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성경인 겁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면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육 목표가 있죠.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해서 네 가지 정도를 보면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학교 교육 목표입니다. 좋죠? 그죠? 이렇게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오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탈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탈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가 부족할 수 있겠죠? 아닌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듣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머리로 듣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잘 새겨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좀 길게 갈 수 있어요. 어떤 풍파가 와도 그것을 다 이기고 갈 수 있어요. 중요하겠죠. 열일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뭘까? 무슨 메뚜기 종류인가 싶은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팥종이는 삼켜버리는 것, 메뚜기는 많은 무리를 이루어 농작물을 습격하는 것, 늦은 농작물을 날카로운 이빨로 갉아먹어버리는 것, 황충은 먹잇감을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것. 한마디로 메뚜기의 습성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메뚜기가 모든 것을 삼키는데 농작물을 습격해가지고 다 갉아먹고 그래서 다 먹어치워버리는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그런 속성 때문에 5절부터 7절 내용은 그 속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메뚜기 때에 대한 목격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들이 있는데 반 란네프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가운데 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메뚜기가 성충이 되면 날아가면서 날뛰어가면서 전진하고 모든 푸른 것을 다 먹어치운답니다. 그래서 불태우는 불보다는 좀 천천히 가는데 모든 것을 완전히 처참하게 초토화시켜버려서 소맥이며 대맥, 밭, 포도밭, 뽕나무밭,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주 불모지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메뚜기 대군을 보고 토지를 불살라버리는 패거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가 하도 많으니까 한꺼번에 가면 모래먼지가 구름과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띈다고 하고요. 저녁에는 꿀벌처럼 나무나 벽에 딱 붙어있다가 아침에면 다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할 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그냥 앞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쫙 나간답니다. 나가서 집이 있으면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틈만 있으면 창문 틈을 뚫고 들어가고 창문 틈 올라갈 때도 막 기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떤 물 웅덩이가 있으면은 웅덩이에 이렇게 빠져 죽는데 그 웅덩이에 빠져 죽은 메뚜기 위를 또 타고 가서 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그 메뚜기들이 죽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해충이 생겨서 시체가 썩어서 패스트나 이런 것들이 또 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는 완전히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 맹수잖아요. 사자가 다른 약한 짐승을 낚아채서 이렇게 핥히는 것처럼 메뚜기는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에도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왜 그러냐면은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곡물들 포도주들 이것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8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여기에 처녀가 애통함 같이 하라 거기에는 참 심란하지요.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 처녀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처녀가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뭐
최소 20살 뭐 이렇게 좀 넘을 수 있는데 한 16, 17, 16, 17 이럴 때도 결혼을 하고 했죠. 근데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으면은 아마 1년 후면 결혼할 거니까 이 신부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아닌가? 설레겠죠. 내 신랑감 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1년 후면 저 사람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기도 하고 좋은 사람일 거야라는 생각도 가지고 꿈에 부풀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되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서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이 처녀가 약혼하면은 결혼한 사람으로 취급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과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과부로 살거나 자식이 없는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취급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처녀가 약혼했는데 남편이 죽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럽게 통곡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재와 전제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굵은 배를 입고 그랬는데 굵은 배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사람이 죽을까 봐 걱정될 때 굵은 배옷을 입고 재 누웠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굵은 배옷은 이 성경에 다윗에게 아브넬이 왔잖아요. 미가를 데리고 왔어요. 다윗의 아내 미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당신 손에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내줬거든요. 근데 요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 적장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적장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시 불러오죠. 그 불러와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다가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이게 돼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통곡을 할 때 이 굵은 배옷을 입고 통곡했다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그 내용이 사무엘하 3장 27절로 34절 메시지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27절 내용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요압이 별로 탐탁지 않아 했는데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인구조사를 하니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이것을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굵은 배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에 대한 것을 돌이켰을 때 굵은 배옷을 입게 되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때 남주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저주했죠.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굵은 배옷을 입고 그 대신들에게도 굵은 배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 좀 고해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했을 때 랍사게가 자기에게 편지한 그 편지를 하나님의 단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굵은 배옷을 입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케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죠. 그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그럴 때도 굵은 배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아수에로 때에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된 것을 알고 굵은 배옷을 입고 성 앞에 와서 대성 통곡을 하니까 유다의 백성들도 함께 굵은 배옷을 입고 대성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무서운
일이 닥치려고 할 때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때 굵은 배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니까 소제와 번제에 대해서 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죠.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소제는 가루를 내서 드리는 것을 설명하지요. 소제는 그리고 이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속건제도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는 하는데 배상 책임을 나눠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속건제죠. 그런 속건제 제사가 주어질 때 이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와 전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해요. 매일같이 드릴 때 하는 것이 소제와 전제인데 그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소제로 드릴 것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예 없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네 종류로 나뉘어요. 화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다섯 가지 제사를 지낼 때 이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 드려요. 앞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고 다시 걷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른쪽 뒷다리를 제물을 위로 들어서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시 내리는 것은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물들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기 전에 이 짐승 몸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예식을 보고 전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 와서는 관제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근데 그 말씀대로 자기를 관제로 목이 잘렸을 때 피가 터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제로 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곡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금식일이 나옵니다. 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회는 온 국민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할 때는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음식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자기에게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먹을 것을 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금식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레위서 16장 29절에는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그때 이 금식을 하는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뉘우침에 대해서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성회를 선포하여 그 말은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옳은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회에서도 레위기서 23장 27절로 28절 말씀에 이 속죄제를 지내는 날 모든 성회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성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첫날에도 일곱째 날에도 함께 모여서 이 성회를 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그랬는데요.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는데 왜 장로들이 언급되어 있을까? 그것은 이 메뚜기 재앙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장로들, 제사장들, 어른들, 이 사람들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기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되면은 기독교가 뭔가 좀 사는 것 같지만 점쟁이를 믿는 사람이 하면은 나라가 온통 점쟁이판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아주 중요하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거론한 겁니다. 연령이나 직무상 모든 백성들의 윗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을 거론한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데 가장 이 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시편 51편 1절로 16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책망을 받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죠. 그래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그때 하면서 내 마음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길을 가면서 너희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죠. 그렇게 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것이 왕에게까지 전파되니까 왕이 온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것을 금했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재앙 내리는 것을 용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죄가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징계가 있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쫓겨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지 실감이 나지요. 욥기서 2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지요.
내가 했던 일을 자랑했죠. 하나님 앞에. 세리는 할 말이 있었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보다 옳게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여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루리로다. 야, 큰일 났다. 벌써 9시 10분 전이다. 1분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진도 못 나가고 있구나. 빨리 해봅시다. 여호와의 날, 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7년 대환란 이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는데 나중에 2장에 가서 여호와의 날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배워보기로 하고요. 날에 대해서는 사람의 날, 구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나의 정한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7년 환란의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야곱의 환란의 때, 여호와의 날, 이런 날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한재재앙, 가뭄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죠. 이 가뭄에 대한 재앙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솔기에 맞고 아합이 죽죠. 그게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삭을 죽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지요. 근데 그것이 필연이 돼서 아합이 죽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돼서 나중에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필연일 수 있다.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나는 아니야 그냥 있던 일일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이것 때문에 교훈 받고 이렇게 살가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것일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죠? 우리 시대에는 이 자연현상, 자연계시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옷이 낡아진 것 같이, 의복이 낡아진 것 같이 이 세상이 낡아질 거라고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정말로 요즘 세상이 다 낡아졌어요? 안 낡아졌어요? 아직 안 낡아졌구나. 유튜브 보면 정말 너무 심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정말 세상이 너무나 다 됐다는 거 같은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에 대한 징조를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에 나와 있는 전쟁, 기근, 지진, 말세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일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오바댜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인공위성이 띄어져서 독수리처럼 높이 별 사이에 깃들인다는 말씀이 있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쏘아 올리고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야 좋겠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이것이 말세에 있을 일이라는 걸 생각 못하겠죠. 그 다음에 AI가 666 바코드를 사용해서 이 AI가 등장하고 지금 세상을 AI가 이제 다 대체할 만큼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 666 바코드가 나와서 이 세상이 언젠가는 감시체제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묵과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우연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아니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 끔찍한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 사회 질서의 파괴, 이사야서 24장에 보면은 질서 파괴가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말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우리 앞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들은 네.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다 읽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거 읽으면 재밌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1절부터 보면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는 말씀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나의 성산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는 말씀은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곧 7년 환란이 임박했음을 알려 경고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절부터 보면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완전한 재앙이 임할 것을 설명하고 있고, 3절에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래서 모든 땅에 다 덮여서 모든 족속들이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2장 10절에는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로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땅의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체들까지도 다 재앙이 임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요한 계시록에 가서도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을 쏟을 때도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장,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이것은 메뚜기 때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런 메뚜기 때의 습성에 따라서 그대로 공격성을 가지고 일자로 쫙 물러서지 않고 진행하면서 모든 걸 다 먹어치우고 집들을 다 공격하고 올라가서 핥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메뚜기 때가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AI 로봇이 이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미 로봇이 전쟁 무기로 다 만들어져 있죠? 안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죠? 이미 전쟁 무기들이 AI 로봇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전쟁도 로봇들이 하는 거예요. AI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놀랍게 이 표현들을 보니까 AI가 전쟁할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8절에 보면은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여러분 그 저 터미네이터 2 보면은 경찰로 나와 있는 그 AI 그 로봇은 쏴서 죽였는데 갈라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뭉쳐지죠. 그리고 끝까지 오잖아요.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야지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AI는 이제 자체적으로 분리됐다가 조립하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요즘 유튜브
제가 일부러 좀 보니까 바늘귀도 끼더라고요. 예? 옛날에 계란 잡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 그랬는데 바늘귀까지 끼어요. 그리고 뭐 덤블링 하는 거, 뭐 계단 오르는 거, 경사면 달리는 거, 뭐 자연스럽게 다 해버리고 있죠. 예. 희한한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군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7년 환란 때 이 로봇이 분명히 사용이 될 것이다. 네, 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7년도에 AI 리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미 국방부는 육군과 해병대 전투원 보호와 우세한 작전을 위해 미군을 혁신키로 했다. 그래서 2018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12명으로 창설한 육군 미래사령부 AFC를 1년 만에 2만 4천 명으로 늘렸다. 12명이었는데 1년 만에 2만 4천 명으로 늘렸고 사령관에 육군 대장을 임명했고 AFC처럼 획기적인 부대 편성은 베트남전 이후에 4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 2024년부터 5년간 300억 달러를 투입한다. 미국의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4,500개 인프라의 AI와 로봇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른바 기술로 적을 제압한다는 3차 상세 전략이다. 로봇 전쟁에서 지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30페이지 맨 끝에서 위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AI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경고처럼 로봇 군대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은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걸로 하고 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누굴까?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천사다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돌아오라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바알 신을 왜 섬겼냐면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아야지 됐잖아요. 그죠? 그 자식은 자기 가정을 이끄는 이 동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아야 됐던 겁니다. 후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고요. 또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 신중에 최고인 엘신의 아내로 풍요와 다산을 설명하고 그를 섬길 때 이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런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여튼간 음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우리도 오늘 이전까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오늘 이제라도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므낫세가 바벨론 왕위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마음을 돌이켰죠. 마음을 돌이키니까 마음을 겸비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고 왕으로 다시 세워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그 한 강도가 처음에는 비방했는데 마음을 돌이켰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장에 받아주셨죠.
우리도 돌이키면 당장 받아주지 않을까요?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는가? 받아주시겠죠? 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안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해서 장로들을 백성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고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도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고 제사장들도 나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라는 메시지인데 여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또 나왔죠. 그죠?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다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반복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반복 교육이 중요해요? 안 해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어도 예습을 하고 가도 배웠지만 복습을 하지 않으면 장기 기억 능력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공부 잘하는 비결이 이거래요. 예습도 중요한데 뭘 배우면 배우는 동안에 5분 단위로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는 거래요. 네. 그렇게 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번 다시 보는 거래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한번 또 생각하는 거래요. 화장실 갔다 와서는 다음 수업할 것을 한번 읽어보는 거래요. 그렇게 하고 하루 배운 것을 집에 갈 때 차 타고 갈 때 한번 몇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생각해 본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배웠던 과목을 30분 동안 쭉 읽어본대요. 그러면은 하버드 대학을 가고 서울대를 간대요. 진짜예요. 제가 강의 들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 진짜 그거 반복 교육인데 그렇게 하면은요 수업 한 시간을 듣는데 몇 번을 수업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 기억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것이 되죠. 그렇게 공부한 것을 일주일 후에 한번 보면은 되고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보면 영원한 장기 기억 능력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완 목사님이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죠. 그래요? 와, 그럴까요? 예화는 거의 똑같은 예화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이 픽스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말씀은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적어보세요. 이호원 목사님 말씀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매주 하는 말씀이 매주 완전히 다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내용으로 들리지만은요, 완전히 달라요. 기승전결이 완전히 달라요. 마지막에 가서는 꼭 복음 전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왜요? 중요하니까.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 이제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로 어르신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듣습니다. 이완 목사님 말씀을. 왜 그래요? 20대부터 80이 넘으실 때까지 평생을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 저녁에 세 번 운 적이 있거든요. 이원 목사님 두 번 울어서 같이 울고 한 번은 저런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또 울었거든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또 듣고 맨날 듣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으면서 들어보시면 정말 새로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찬송가 236장에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반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는 신랑 신부도 회개운동에 참여하라 그랬는데 원래 신명기서 24장 5절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결혼하고 1년이 안 된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신랑 신부는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회개운동을 할 때는 그 신랑 신부도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때 그 무엇보다도 이 회개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까지도 다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장 18절로 27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게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인데 18절에 그때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들으면 뭐 이때 저때 여러 때를 말하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뜨겁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돼 있죠.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여기서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죠. 응답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시편 65편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한 신이 어디 있느냐. 저희에게 가까이 한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서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될 겁니다. 전도가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은 손가락이 부러질 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깍지를 끼고 가운데가 하얗고 양쪽이 빨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심 품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흡족하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경제적인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돈만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만 많으면 하나님 없이 돈만 많으면 마약하고 본드하고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교통사고 내고 남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지금도 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나를 두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돈도 있고 돈도 있죠?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버려야죠. 부지런히.
요새 2장 20절에 보니까 이 북편에서 북편 군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북쪽에서 아마도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편 군대라고 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던 남유다를 생각하면서 북편이라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와 서해로 이 메뚜기 떼가 다 들어가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동쪽은 이 사해바다라고 하면은 서쪽은 지중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것은 이런 메뚜기 재앙을 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롭게 된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롭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줬다라는 뜻이 되겠죠. 25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갚아주시는 분인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지만 그 재앙 내린 것만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간 재앙을 받았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시대에는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회복을 시켜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날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한 겁니다. 나는 왜 그래가 아니라 아 내게 감춰진 보물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구나.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아직 시작한 거는 하는 거죠. 당장에 뭐 몇천억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이미 이름을 날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공은 빨리 해도 성공이고 늦게 해도 성공이죠. 아닌가? 맞죠? 10살 때 성공해도 20살 때 성공해도 70에 성공해도 80에 성공해도 성공은 성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성공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그의 일한 대로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때 아주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일이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 앞에 서서가 문제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소망 없는 곳이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고 예, 힘든 곳이죠. 눈물이 있는 곳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끝나면 주님 앞에 가지요.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예,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쉬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이 있죠. 그것이 진짜 풍성한 것을 누리는 삶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준 것보다 더 기이한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제가 구역 모임을 갔는데요. 82세 되신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하도 전도하자고 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러실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대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내 인생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1년 남을 수도 있고, 2년 남을 수도 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겠어요? 전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합계해서 어떤 분 전도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전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그 전도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더 기이한 일은 없다.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이한 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찬송은 누가 할까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다 호흡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 찬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찬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찬양을 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이고요. 시편 35편 28절에는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4절 말씀의 끝에 보면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면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랬는데 이 수치 당치 않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지옥에 안 가는 거죠. 그죠?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완전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 가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죄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러긴 죄를 짓는데 괜찮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 성경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요한복음 10장 이건 아주 중요한데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28절로 29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한다 안 한다예요?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이 성경 말씀을 꼭 외우고 다니세요. 예. 네. 그럼 좋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사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1절에는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는 이 성령 임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8절 29절까지 보시면은 그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다 성신을 내려준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말씀했고 사도 베드로께서 또 성령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께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구원의 확신을 마음의 인을 탁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이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알죠. 이제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걸 다 알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거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생로병사니까 병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보이죠? 많이는 없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60이 되기 전하고 60이 된 이후에 차이가 그거예요.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자꾸 죽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아픈 것이 자꾸 생겨요. 네. 늙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요. 구원받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산 소망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전도 잘하신 분도 있습니다. 잘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전도를 잘 열심히 하고 사십니다. 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는데 이 환상은 이상, 곧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죠.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죠. 우리 청년들 정말 청소하고 복음 전하고 모이고 오늘도 이렇게 오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차세대 멤버들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예.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묵시가 바로 비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1779년 2월 10일에 구원받고 인도에서 선교의 아버지로 활동했고, 리빙스턴은 1918년에 태어나가지고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이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 함이 이렇게 돌아갔나 봐요. 근데 리빙스턴이 헌금 드릴 것이 없으니까 맨발을 벗더니 헌금 함 속에 들어갔대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너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로 끝까지 종사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중에도 지금 전 세계 해외 선교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또 해외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요엘서 30절로 31절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리고 두려운 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이 되는, 그 천체가 문제가 생기는, 그것도 7년 대환란 때 있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환란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고,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돼 있죠. 만나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는데, 피할 자는 7년 환란 후에 3년 반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유대인 중에 3분의 1이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피한 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는 7년 대환란 전에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엉뚱한 교단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교단 있죠. 신천지인지 헌천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교파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14만 4천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다가 그리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리 따라가면 안 돼요. 청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엉뚱한 교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못 드리는데, 남은 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우리 이방인들은 안 들어갑니다. 이 성경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남은 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입니다. 중에서 경건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근본적으로 이게 교회도 남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들, 우리도 남은 자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자,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으로 가보면은, 어이구야, 30분 되어버렸네.
3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열국의 심판과 선민의 구원인데요. 3장 1절부터 8절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 곧 판결 골짜기, 시딤 골짜기라고 돼 있는데 그 골짜기에 모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에돔 족속과 함께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엔게디 골짜기로 전쟁하러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에돔 족속을 쳐서 다 죽이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다 죽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송축했어요. 그래서 그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해요. 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브라보 골짜기라고 외우면 돼요. 네? 브라보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송축의 골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마도 이 브라가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열국 백성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부터 엔게디까지 이스라엘의 북단부터 남쪽까지 다 온통 전쟁 터가 될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전 세계 열방을 모아가지고 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뽑아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나눠준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이방인들이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서 판 것뿐만 아니라 은금을 취해서 갔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은금을 다 긁어서 가지고 가버렸죠. 그리고 징계한 보물들을 신궁으로 가져갔다. 자기들의 신궁으로 가져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언약궤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 언약궤를 그 나라로 가져가 버려서 자기 나라 신당에다가 모셔놓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 백성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너희의 신을 우리가 포로로 잡아갔다. 너희 신을 우리가 잡아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궁에다 모셨어요. 그 신궁으로 모신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넘어간다. 많이 넘어갔는데. 오, 굉장히 많이 넘어갔네. 블레셋 군대가 다곤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곤 신당에 옮기는 거 그런 일을 실제로 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술을 바꾸어 마셨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술 먹는 그런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거는
그 주변 국가들이고 뒤에 보면은 애굽과 에돔 족속들도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주변 국가이면서 전 세계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과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래서 이 판결골짜기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열국 백성들이 다 모아 들어오는데 낫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보습을 보습이 농기구라는 거 아시죠? 보습 뭔지 아시죠? 농기구입니다. 그 소 쟁기질할 때 쓰는 것이 보습이에요. 그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농부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뭔 기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약한 자들도 나는 잘할 수 있어 하고 기구 갖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서 나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이 심판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고 마지막 7년 환란 때 이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아마 핵전쟁으로까지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모습이 주어집니다. 17절에 보시면은 16절부터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이고 산성이 되는 곳이 그 예루살렘 그곳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이 그날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저지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시딤 골짜기는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시딤 골짜기가 나와요. 그곳에서 역청 구덩이가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딤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어요.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고 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년왕국 그곳은 대대에 있는 것이다.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멸절되고 3분의 1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 3년 만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아주 희소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땅굴 100m 파고 들어가서 살거나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천년왕국 속에서는 천년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죽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거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이 들어간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9절로 21절 19절 말씀과 21절에 보면은 애굽과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그함이니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두 나라만 설명했지만 주변 국가가 대표적이고 전 세계 열방에 이스라엘 민족도 흩어져서 죽임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심판할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라고 해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보수한다 그 말은 고마운 것을 이렇게 보답해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을 보복이라고 하는데 보수나 보복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에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 참 너무 귀해서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히브리서 6장 10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불의가 없다 그 말이죠. 너희 행위와 우리가 행한 거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오늘도 이런 모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것이 이미 섬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사랑이 주어질 겁니다.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엘 이름 자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을 메뚜기 재앙과 한재 재앙으로 징벌하셨는데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시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후대에게 알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간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부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인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또 새 사람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